승객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LDF 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승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승객 여러분을 롯데면세점 랜섬 패밀리 콘서트 축제 현장으로 모실 기장 신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유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탑승한 LDF 31편 여객기는요 트와이스 전원이 오셨습니다.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와인 어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와우, 예. 자, 이렇게 성심성의껏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루할 틈 없이 롯데 면세점 랜섬 패밀리 콘서트지만요 긴 비행 더 즐거우시려고 기내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게임을 해서요 최종 승리하는 분들에게는 이 LDF 캐리어를 제가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캐리어에 담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팀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정현 씨,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앉은 순서대로. 좋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세 분씩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름을 정해볼까요? 간단히 우리 지호 씨가 먼저. 우리 세 분이서 어떤 팀 하실게요? 예. 어떤 팀 할까요? 네. 이 조합은 처음이자. 아, 이 조합은 처음인 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은 처음인 팀. 자, 그리고요. 자, 중간은요. 예. 아, 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재밌는 이름을 지을까? 아니면 좀 매력적인 이름을 지을까? 예. 자, 모모 씨 뭐 생각한 게 있나요? 모모 씨가 생각을 했나 봐요. 모모 씨가 생각한 팀이라고 합니다. 자, 모모 씨가 생각한 팀. 자, 그리고요. 마지막 팀은요. 혹시 예, 사나 씨? 첫 번째 팀이 뭐였죠?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팀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본인 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팀은 이 조합은 처음인 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모모 씨가 생각한 팀. 세 번째 팀은요.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팀 이름 다들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신선한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은요. 총 세 가지 게임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뽑아 상품을 증정해드리는 LDF 3일편 기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발표합니다. 바로 초성 게임!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정답을 맞히시려면 손을 들고 본인의 팀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정답을 알겠다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종성 팀! 이렇게 되면 저도 모르겠으니까 본인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짓을 했어요. 자, 본인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호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제시어는요. 롯데 면세점이 진출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이름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한글과 발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서 한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팁으로요. 이 롯데 인터넷 면세점 글로벌 회원 대상 이메일로 격월 발송되는 LDF 매거진에서도 한국어를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또 제공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렵다. 찌 빨랐죠? 정답은요? 트와이스. 아닙니다. 정현 빨랐어요. 듀티 프리. 오. 하연. 오, 맞나? 오. 오, 맞나? 정답입니다. 우와. 아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어떻게 이건 진짜 어떻게 맞췄죠? 정현 씨 찍은 겁니까? 보인 겁니까? 찍었어요. 찍신이 등장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산하 빨랐어요. 정답은요? 패밀리 콘서트? 패밀리 콘서트요? 정답입니다! 우와!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맞히신 거죠?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2번 문제 글겹 게임의 승자는요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이 조합은 처음인 팀이 10점 우리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이 10점 우리 모모 씨가 생각한 팀은 0점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나연 씨? 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하는 게임은 무조건 마지막 게임에 점수가 높다는 거 이번 게임 무려 100점이 배당되는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벤트의 우승팀을 가린 마지막 게임은요 바로 동문서답 게임 되겠는데요 쉽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해주셔야만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멤버 한 명씩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효씨 가겠습니다 여행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된장찌개 뭐 넣는 거 좋아해요? 아 오늘 쭈 이쁘다 성공입니다 오! 우와 잘한다 찌씨 질문 드릴게요 휴대전화 바탕화면이 어떤 그림이야? 귀여워요 이건 말이 되잖아요 바탕화면이 귀여운 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계속 이어갑니다 롯데 면세점 지금 바로 쇼핑할 수 있다면 뭐 살 건지 얘기해 주세요 네. 엄마 보고 싶어 오늘 콘서트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언니 안녕 예, 두 문제 성공했습니다 두 문제 지금 기분 어때요? 카메라요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조명이 밝아요 좌우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떡볶이요 오! 야 자 다음은 모모 씨가 생각한 팀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미나 씨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미나 씨 지금 배고파요? 구두 이쁘다 구두 언제 산 건데요? 모모 씨가 생각한 팀이요 가장 좋아하는 색은? 딸기 먹고 싶어 여행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건? 어디 있어요? 혹시 올해 몇 살이에요? 간지러워요 모모 씨 네 자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애매한데? 예, 마지막 팀입니다 우리 첫 번째 팀이 뭐였죠 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대답은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계속 갈게요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뭐예요? 오늘 방송국 왔어요 자 오늘 저녁엔 뭐 먹을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를 먹을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데? 카메라 못 먹잖아요 잡아 먹을 거예요 카메라를 네, 카메라 잡아 먹잖아요 이렇게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여행 가면 주로 뭐 해요? 커피를 좋아해요 전 애매하죠 이거 애매한데 이거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에이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지?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뭐예요?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하나요? 하늘이 참 맑네요 하늘이 맑을 땐 뭐 하고 싶어요? 무야호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하늘이 맑을 땐 무야호 하고 싶은 거 말이 되잖아요 예. 아... 이거 말이 됩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 정현 씨입니다 자 정현 씨 여러분 이 선물이 뭔지 모르시나요 아무도? 네. 아 진짜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 선물 되겠습니다. 누가 텀블러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예, 그럼 맞추셨어야죠. 예. 대답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자, 우리 텀블러 자랑 한번 하세요. 오, 텀블러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마음에 좀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야. 자. 그렇다면 우리 웃음 소감 한 마디 들어봐야죠. 너무 MC님께서 너무 즐겁게 게임을 진행해주셔서 저희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승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도아시스 여러분들 태운 저희 LDF 항공 31편 비행기는요,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팬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다음 패밀리 콘서트에는 직접 원세대 얼굴 보고 싶은 너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아이,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예. 울먹거리면서 우리 나연 씨가 너무 보고 싶다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즐거움과 지구를 향한 사랑이 있는 제31회 롯데면세점